네, 안녕하십니까. 함께하는 TV, ETSTARTV 함께하는 ETSTARTV 초보 강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용어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용어입니다. GG, GL. 그래서 GG는 Good Game, GL은 Good Luck의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게임 시작할 때 GG, GL을 치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이제 좋은 게임 부탁해요, 게임의 행운을 빕니다 라는 이야기죠. 그거를 뭐 굳이 안 해도 나갈 때만이라도 GG를 치고 나가는 그런 문화를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밀리와 유즈맵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밀리입니다. 이제 선멸전이라고 하고요. 자, 이렇게 자원이 있고 건물이 있고 서로 간에 이제 대결을 진행하는, 우리가 이제 컴퓨터랑 연습을 했던 그게 바로 밀리거든요. 그래서 사람들과 대결을 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게 이 밀리맵이고요. 팀플레이입니다. 뭐 팀플레이고요. 여러분 2대2, 뭐 3대3 이렇게 진행할 수 있는 팀플레이 맵이니까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유즈맵입니다. 유즈맵은 이제 우리가 자원을 캐서 싸우는 게 아니라 설정되어 있는, 예를 들어서 뭐 스카우 컨트롤 같은, 눌러볼까요 한번? 네, 스카우 컨트롤 같은 이제 밀리처럼 이제 자원을 캐서 싸우는 게 아니라 어떤 설정된 공간에서 정해진 미션을 클리어하는 그런 것들이 바로 유즈맵입니다. 멀티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이제 본진이 있고요. 본진, 이게 본진이라고 합니다. 원래 나와 있는 넥서스, 본진보다 앞에 있는 멀티를 앞마당이라고 칭합니다. 자, 그리고 본진보다 뒤에 있는 멀티가 있습니다. 자, 뒤에 있는 멀티는 이제 맵마다 다른데 뒤에 있는 멀티를 이제 뒷마당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앞마당 이후에 추가적인 멀티를 하나 더 먹으면은 삼룡이라고 칭합니다. 삼룡이 멀티. 사람이 모르는 위치에, 상대방이 모를 만한 위치에 멀티를 건설하면은 몰래 멀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몰래 멀티는 굉장히 리스크는 있지만, 걸리면은 부담이 크고 패배할 가능성이 높지만, 이것을 통해서 자원을 획득하게 된다면 큰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멀티죠. 이번에는 엘리미네이션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물이 하나도 남지 않고 파괴되면은 이제 패배를 하게 되는데요. 이 상태를 우리는 엘리미네이션이라고 칭합니다. 자, 패배로 뜨게 되면서, 네, 이렇게 게임에 나가지게 됩니다. 이 상태를 엘리미네이션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스플래시 데미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유닛을 공격했을 때 주변의 유닛까지 공격을 하게 되는 유닛들을 이제 스플래시 데미지가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악한 같은 경우에 이렇게 때렸을 때 주변에 있는 적들도 같이 때리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종족별로 예를 들면은 럴커, 탱크 같은 유닛들이 있고요. 이제 공격을 할 때 다수의 유닛들을 상대할 때 좋은 유닛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디텍터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옵저버, 오버로드, 사이언스 베슬의 디텍터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자, 이거는 이제 보이지 않는 유닛들, 예를 들어서 뭐 고스트나, 네, 이런 고스트나 다크템플러 같이 보이지 않는 유닛들을 이제 볼 수 있는 역할을 해주는, 보이게 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것들이 바로 디텍터입니다. 포토캐논, 터렛, 스포콜로니, 이와 같은 건물들이 똑같은 디텍터 역할을 해주니까 여러분들이 다크템플러나 블럴커나 보이지 않는 유닛들에 대한 대처를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나일빌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4드론 러시, 4드론으로 스포닝풀을 지어서 빠르게 저글링으로 공격 가는 공격, 혹은 테란의 BBS, 프로토스의 99게이트 같은 초반에 승부를 보는 도박 빌드가 바로 날빌이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디스 커넥트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명 이제 드랍이라고도 하는데요. 이제 컴퓨터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아니면은 일부러 디스 창을 띄어서 상대방을 이제 조롱하는 그런 행위가 있는데요. 일단은 컴퓨터에 문제가 발생하면은 이제 상대방이 나가지게 되면서 화면에 60초를 기다리는 창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을 또 기다려야 되는데 일부러 걸 수도 있다라는 거. 하지만은 일부러 걸지 않고 컴퓨터에 문제가 생겨서 뜨는 창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배틀크루저 가동 완료. 느긋하게 갑시다.